제가 99년 8월 달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어떤 신문에서 아주 재밌는 칼럼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도시에 어떤 도시에 굉장히 호화로운 쇼핑센터를 하나 이제 건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호화로운 또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고 입주 상인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잘 순항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워낙 이제 호화롭게 잘 지어서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쇼핑센터에 이 젊은 애들이 거의 미어 터지게 그 공간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저희 교회 앞에 여기 강남역 사거리의 뉴욕제가라든지 예전에 여기 타워 레코드 앞에 가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 약속 장소로 거기 정해가지고 항상 붐비는 거랑 좀 비슷한 현상이 그 쇼핑센터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보면 뭐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젊은 애들이 막 북적거리고 시끄럽게 구니까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점잖으신 어르신들이 아이, 거기 가면 시끄럽더라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잘 안 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비싼 쇼핑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일부 계층만 이용하도록 해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을 좀 이렇게 두둑하게 갖고 계시는 분은 그런 지긋한 신사분들이니까 뭐 젊은 애들이야 뭐 떠들기나 하지 돈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쟤들을 젊은 애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오지 말이든 다음부터 오면 죽어 이렇게 말 못하잖아 이미지가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으면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는데 많은 상인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썰렁한 아이디어 하나가 채택이 됐는데 정말 썰렁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쇼핑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부터 문을 닫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애들이 싫어하는 음악을 켜놓자는 것입니다. 애들이 음악 듣기 싫어가지고 안 나올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채택이 됐으니까 이제 실행에 들어간 거예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실행했는데 실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북적대던 애들이 한둘씩 떠나가더니 급기야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묘한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제가 행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 열심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음악을 켜놓는 것과 같은 이런 열심이면 어떡하겠나. 아, 제가 곡을 말씀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곡을 애들이 싫어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그 빙 크로스비라는 가수 아세요? 이게 아니고 이분을 아시면은 신세대시고요. 모르시면 신세대세요. 왜냐하면 신세대를 몰아내려고 채택한 음악이 빙 크로스비의 음악이었답니다. 그리고 만토바니 교향악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클래식 잘 안 듣기 때문에 심수봉 이런 노래를 주로 듣기 때문에 만토바니 교향악단이 뭐 어떤 악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엄청 졸리게 하는지 어쨌는지 애들을 몰아내는데 이 음악이 채택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내가 어제도 주일날 또 그전 주일날도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이 수고가 빙 크로스비 음악을 켜는 열심, 만토바니 교향악단 음악을 열심히 켜는 열심이면 이거 어떡하겠나는 생각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뵈면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강습회나 교사 부흥 인도나 갈 때마다 받는 감동이 그거예요. 매년 모이는 숫자가 더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400명을 돌파했거든요. 이 모임이요. 월요일 저녁에 얼마나 힘드세요. 월요병이 있지요. 또 저도 이제 월요병을 앓는 사람인데 저 월요일마다 이제 아프거든요. 두통에 시달리고 지금도 저는 이제 두통에 이제 시달리면서 있어 갖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길 막히죠. 여기 와가지고 나눠주는 그 빵 한 조각 저건 참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메뉴가.
빵 하나, 우유 하나. 또 너무 배고파서 또 두 개 드시면 또 막 또 막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고 뭐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오시는 여러분들 뵈면은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모여 계시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애들이 교회 오는 걸 부담스러워합니까? 왜 애들이 떠나갑니까? 숫자가 줍니까? 열심히는 했는데 너무 열심히 지나친 나머지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에 대한 점검이 없는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만토반이 교향악단 음악을 켜는 열심은 안 내면 좋을 뻔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애들에게요, 너 다음 주일날 나오지 마. 너 다음 주일 교회에서 내 눈에 떠이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열심, 묻어나는 열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썰렁한 요새 뭐 누구와 누구가 만날 때 뭐 이런 그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 해리와 셀리가 만날 때 뭐 앙꼬와 찐빵이 만날 때 썰렁하지만 뭐 이런 누구와 누구가 만날 때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식과 열심히 만날 때 이건 최악의 케이스예요. 그 둘이는 안 만났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애들에 대해서 무식하십니까? 열심 내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세요. 여러분 애들에 대해서 진짜 무식하면요, 열심 안 내시는 게 무식과 안 열심 그런 말은 없죠. 무식과 깨어름이 만날 때 이건 훨씬 좋은 케이스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게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와갖고는 또 우리 교사들을 안면해서 그렇게 못하는데 다른 교회 인도하러 가갖고는 직구전지에서 가끔씩 이렇게 충동이 막 생겨요. 여기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한 서너 분 모셔가지고요, 어느 부서 맡으세요? 국은 없어졌고요, 초등학교 2학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맡고 계시는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고 싶어요. 충격적인 건요, 1분을 못 넘기세요. 1분을. 제치 해볼까요? 5분 동안 내가 가르치는 애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는 분은 오늘 저 파는 책 두 권을 내가 선물로 드릴게요. 5분. 자원하세요, 누구? 저 두 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1분을 대부분, 제가 무작위로 한번 이 앞줄이 긴장하기 시작하죠?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둘째 줄부터 주로 시키거든요. 제가 이제 인격의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거든요. 너무 몰라요. 정말 몰라요. 여러분 가르치는 애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애들이 주중에 뭐하고 지내는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에 어떤 데 시간을 주로 보내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1년 12달 중에 어느 달에 주로 갈등이 많은지 아십니까? 언제 자살 충동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자살 충동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대부분이 모르세요. 애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로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만토반이 교향악단 음악을 빈 크로스비 음악을 열심히 켜는 열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애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책도 사보셔. 내가 저 뒤에 있는 걸 의식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정말 아니고요. 제가 막 이 책 한 권 팔아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궁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 책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티 문고나 대형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어떤 파트든 다 있습니다. 이 교육 파트로 가시면요, 그 가르치는 해당되는 연령의 애들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책이라도 괜찮아요. 꼭 기독교 책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11조 같은 거 면제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투자해야 알잖아요. 애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열심을 안 내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가끔씩 결석도 하시고요. 어지간하면은 또 다른 반이랑 합반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시고요. 그만두시면 더 바랄 게 없겠고요.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빼고요. 제가 오늘 그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그냥 강의한 보시고요. 오늘 한 다섯 가지 운동 맨 뒷부분이 있죠. 이 공란에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앞쪽에 있는 부분 막 이렇게 여러 개 펼치면 오히려 산만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좀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 막 갑자기 막 희망이 막 솟아오르고 오늘 일찍 마칠지 모른다 막 이런 근데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니까 9시 반은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섯 가지 운동 중에서 첫 번째가 좀 썰렁한 운동입니다. 배가 운동, 안 하기 운동입니다. 참 별 희한한 운동을 다 보셨죠? 배가 운동, 안 하기 운동이요. 제가 이런 썰렁한 운동을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모르는 무식한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강권하여 이 내 자리를 채우라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썰렁하지만 이 운동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 교육적인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문제가 많은 주일학교입니다.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하시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지만 주일학교는 정말 제가 이렇게 뭐 겸손을 가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전 단 한 번도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가 샘플이다,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샘플은 그냥 정말 문제가 많은 부서예요. 뭐 저희 교회가 무슨 시설을 좀 갖추고 드라마, 영상 뭐 이런 것 좀 사용하고 뭐 그런다고 청소년 찬양축제 같은 데 와가지고 보시고는 이렇게 잘못 알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뭐 청소년 부서가 아주 은혜롭더라, 부흥했대더라. 그 다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오해를 지금 풀고 다니고 있잖아요. 저희 사랑의 교회는 단 한 번도 부흥해본 적이 없는 주일학교가 말이에요.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솔직히 제가 9년 동안 청소년 사회에 가면서 이찬수라는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그 부서가 부흥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애들이 900명, 1000명 중등부터 온 거 제가 모았나요? 옥 목사님의 탁월한 영성으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드니까 다 애 낳고 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기는 본당 가고 너는 이찬수 목사한테 가서 말씀 들으라. 그래서 900명, 1000명 된 거지. 단 한 번도 제가 부흥시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900명, 1000명이 숫자적으로 부흥한 것 같아도 그 안에 얼마나 함정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아픈 게 그거예요. 지금 저는 고등 3부 입시생 부서를 올해부터 맡았는데 작년에 고등 1, 2부를 했고요. 92년 말에 와가지고 처음에 고3 부서를 2년간 지도하고 중등부로 내려가서 만 5년을 지도하고 다시 고등 1, 2부로 와가지고 또 만 2년을 하고 이제 고3부로 온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이요. 중등부 하다 고등 1, 2부부터 고3부 갔다니까 아이 또 승진하셨나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그게 승진이라면 저는 2년 차에 엄청난 대로 지금 강등했다가 제자리로 복직이 된 거예요. 처음에 고3 부서로 왔으니까. 이 애들은요. 저랑 정말 오래고 끈질긴 관계예요. 걔들이 중1 때 중등부 제가 3년을 가르치고요. 고등 올라갈 때 2년을 따로 올라가서 더 가르치고요. 얘들이 고3 올라갈 때 이번에 또 따로 온 거예요. 6년을 내가 가르쳤어요. 애들이요. 자꾸 이러실 거예요. 그러고요. 좀 따라온다고. 설마 대학군 안 오실 거죠? 막 그러고. 몇쯤은 갈 것 같은데?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을 내가 6년째 가르치는데요. 제가 요새 문 앞에서 애들을 맞아주거든요. 제가 매주 충격을 받아요. 6년을 가르치는데 얼굴 모르는 애들이 한 20, 30% 이상이 돼요. 지난주에도 화장실에서 우리 고3애를 딱 만났는데
남자 둘이 있으면 할 일이 있나요? 서 있는데 걔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순간 당황이 되죠. 알지 그럼. 뭐예요? 이럴 때 이제 쓰는 잡지는 이게 안 되니까 나가버렸어요. 따라오더라고요. 아신데 왜 말씀 안 하세요? 너 진짜 이럴래? 이상한 애네? 내 이름도 모를 것 같아? 근데 뭐냐? 그랬거든요. 이게 매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요, 제 고3 애들 우리 한 300여 명 나오는데 제가 이름 아는 거 한 5, 60명 될까요? 이게 어떻게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 사역의 핵심 중 핵심,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 그 아이 컨택트라고 눈 맞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아이들 얼굴을 살피고 표정을 살피고 들어오는 아이 어깨를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어떨 때는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교육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세상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한 몇 달 결석하고 온 애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딸이는 반가워가지고요. 아, 목사님 내가 아주 큰 일을 겪어가지고 몇 달 만에 처음 오는 거였어요. 목사님 많이 기다렸죠. 근데 저는 걔가 몇 달 동안 결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머부리죠. 글쎄 뭐 기다리셔 당연히 속으로 알았다면 이거 속으로 독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저에게 제 중등부 사회 갈 때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마치면요. 제가 저 뒤에서 있으면 제 주변에 이렇게 빙빙 도는 애들이 한 5명에서 10명씩 매주 있었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거죠. 자기 목사랑. 근데 이 지역 애들이 워낙 숫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빙빙 돌다가 너 왜 할 말 있니? 그러면 얼굴이 막 펄개지고 눈 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매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걔 중에는 좀 이렇게 그 외향적이고 숫기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와갖고 따져요. 목사님 제 이름 모르시죠?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이름도 모르세요. 목사님 제 이름이 이지원이에요. 아시겠죠? 지원이라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귀엽잖아요. 그래 기억할게 이제. 그러면 싱글벙글하고 돌아가요. 그 다음주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하러 와요. 목사님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런데요. 제 이름이 생각나기는커녕 얼굴도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이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9년 동안에 꽤 되는 애들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저한테 말을 하고 옮기고 더 많은 애들은 말도 안 하고 옮겼어요.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기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로 가려고요. 왜 옮기기로 했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사랑의 교회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외롭다는 거예요. 관심도 못 받는다. 주목도 못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로 옮겨서 선생님 또 전사님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어서 작은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 그랬었습니다. 근데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일들이 몇 주 뒤에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설계하다 보니 앉아있어 걔가요. 걔 같은데 생각을 하고 물어보죠. 너 교회 옮긴다 그런 애 아니었니? 맞다는 거예요. 여기 왜 와있니? 탐방 온 거야? 걔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 내 작은 교회로 옮겼는데요. 다녀보니까 관심 안 써주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기왕 관심 못 받을 거 시설 좋은 데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배가 운동 안 하기 운동이라는 말도 되지도 않는 운동을 벌이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와 있는 30명 40명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는 교회가 왜 또 다른 30명 40명 맨날 배가 뭐 100명 돌파 운동 뭐 뛰두르고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 이렇게 3, 40명씩이나 방치해놓는 교회에 또 다른 3, 40명의 영혼을 달라고 막 때를 쓰면은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고요? 저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운동 안 하기 운동의 핵심은 와 있는 애들 우선 품어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와 있는 애들 어깨 두드려주고 와 있는 애들 눈에 눈물 닦아주고 와 있는 애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가지고 참 그들에게 따뜻하게 좀 대해주자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서 자꾸 숫자 숫자 그러는 건 그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그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아주 능력 있는 자기를 좀 과시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들 교회 부임하면 제일 먼저 내거는 게 부흥인데 그 부흥이란 숫자예요. 자기가 그 부서를 맡고부터 몇 명이라도 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 듣고 싶으시면은 와 있는 애들 마음을 다해 품어주면은 걔들이 저절로 전도하지 왜 안 하겠어? 이 좋은데. 제가 한 번은 제 교회 그 남자 집사님에게 전화 신방을 했는데 이 집사님께 뭐 다른 뭐 이 그 애 문제로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그 아들이 그 당시로 그 외고를 대원 외고를 다녔어요. 얘가 그 내신 파동이 있을 때 일반 학교 전학을 갔거든요. 그렇게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었죠. 집사님 요새 걔는 전학하고 학교 잘 적응하고 있나요? 갑자기 아버지가 한숨을 푹 쉬셔요. 아이고 잘 적응하겠냐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 그러세요? 얘가 지금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갖고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불신하고 막 분위기도 엉망이다 그러면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성적이 지금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말 듣자마자 제가 그 안 해도 되는 그 쓸데없는 한마디로 또 덧붙였죠. 아이 그러면 또 내가 독서실로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네요. 제가 그 말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 이제 중등부 사회 갈 텐데 내가 무슨 정성이 뻗쳐가지고 중등부 애들도 그때 950명에서 1000명씩 모일 텐데 우리 애들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정성으로 졸업한 지 2년이나 되는 애 내가 AS까지 내 책임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이야 목사님이 그래 주시면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하여튼 내가 입이 문제다 두들두들하면서 갔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한 달에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두 번, 세 번밖에 제가 못합니다. 늘 밤 10시, 11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날도요. 무슨 일하고 밤 11시나 돼갖고 독서실로 간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이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나는 입이 문제라고 일을 그렇게 벌리느냐고 궁시렁기 속으로 그러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걔를 갔더니 뭐 총부가 앉아있다 이렇게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요. 문을 이렇게 열고 걔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걔 표정이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래는지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놀랄까요? 제적 1,200명 되는 중등부 애들 데리고 씨름하고 허덕거리는 바쁜 목사가 한 달에 자기 집에서 밥 두세 번도 못 먹는 목사가 졸업한 지 2년이나 되는 저 하나 보러 독서실까지 와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의외의 인물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놀랬다는 거죠. 진짜로요. 손을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벌리면서 왜 웃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요. 야 인마 왜 이렇게 놀래니? 너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며. 그래서 목사님이 팥빙수 사주러 왔지. 가자. 일찍 데리고 1층에 제과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뭐 그때 여름철이었으니까요. 팥빙수 두 그릇을 시켜가지고 나누어 먹으면서 시험 기간이니까 길게 얘기도 아무 못했어요. 한 15분, 한 10분, 15분 그거 그냥 먹으면서 잡담 몇 마디 하고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보내주던 집으로 갔어요. 한 몇 주 뒤가 됐는데 걔네 어머니를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색하시면서 진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도대체 어떻게 권면하셨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목사님이 권면하시고 그 다음날 과목이 새 과목인가 봤는데 그 이전 과목보다 성적이 껑충 뛰어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잖아요. 제가 생각이 이렇게 무슨 말로 권면했더라? 뭐 맛있니? 이런 말 좀 했고요. 이 말은 걔에게 자극이 됐을 거예요. 너 인마 여신을 좋은 대학가 이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나 봐. 이렇게 살지 마. 그게 걔한테 상당히 충격이 된지 모르겠어요. 저희 처갑 쪽에 뭐 친인척 오신 분 없죠, 그죠? 그러진 거예요. 한 15분 정도에. 그런데 성적이 껑충 뛰어올랐다는 게. 이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요. 야 이거 정말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나 점검해 보니까요.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방금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이건 그냥 웃기려고 한 이야기고요. 능력이 제가 해준 말에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능력이 그 바쁜 목사가 저 하나 보러 독서실까지 와준 그 사건 이게 이미 능력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걔가 나보면서 어? 그랬더니 이게 능력받는 소리였더라고요. 진짜로요. 배가 운동 안 하기 운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인상적이어가지고요. 바로 제 고등 1, 2부로 부임해가 가면서 2년 전에 그 주간에 내가 또 쓸데없는 선언을 했잖아요. 전 이게 문제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이랑 너무 친하고 싶은데 니들은 숫자는 너무 많고 난 나대로 너무 바쁘고 그래서 참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결심했다. 내가 너희들 공부하는 독서실로 틈틈이 내가 방문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원하는 애들은 이런 종이에다가 독서실 이름하고 독서실 약도 하고 전화번호 써갖고 제출하면은 내가 틈틈이 독서실로 찾아다니마. 그날 하루 동안 들어온 신청서가요. 이만큼 됐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하여튼 입이 문제다 하여튼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속도 못 지켰어요. 도저히 뭐 그렇게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 애들이 나 만나면 인사가 이거였어요. 왜 안 오세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이게 인사였습니다. 결국은 저는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하지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한 6, 7명 되는 애들 데리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좀 마음을 쏟아주시라는 거예요. 저희 고3부 선생님들을 제가 담당하는 고등 2부 선생님들한테 어제 우리 고등 1부, 고등 중등부, 고3부 우리 연합 1일 그 부흥회를 했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어제 또 부탁을 드린 거예요. 분명 공부하는 그 시간만 자기 역할이라 생각하지 마시라고. 1년에 한 번씩만 좀 현장으로 독서실로 좀 찾아가자는 거. 그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분방 공부 가르칠 때는 그 양념처럼 나 니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난 니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 뭐. 난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나 갈 수 있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왜 아무도 없는 빈들을 왜 달라고 그러세요? 독서실 한 번은 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있는데 그 사람도 없는 빈들에 가지 말래요. 아골골짝은 가지 마세요. 그게 이게 배가 운동 안 하기 운동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좀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교사 훈련원 같은 거 이거 제가 이 주체를 하면서 이런 말 하면 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이게 솔직히 뭐가 필요해 이거. 애들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애들에 대해서 참 아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눈물이 나지만요. 여기서 듣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쥐고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 몇 가지로 손에 담아 드릴게요. 첫째로요. 숙제가 있는데요. 다음 주일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가르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실래요? 중고등부 교사분들은요. 1년에 딱 한 번만 독서실 방문해 주세요. 가정으로나요. 한 번만 시험 기간에 여러분 독서실 같은 데 찾아가셔가지고요. 애들 좋아하는 그 샌드위치 하나 또 요새 애들 잘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시푸른 거 잉크 같은 거 그 파워에이든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툭 던지고 오시면 돼. 시험 기간에 뭐 오래 붙잡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한두 마디 던지고 오세요. 야, 내 사랑하는 제자가 밤새워 공부한다고 고생하는데 선생님이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이런 건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양해해 주실 거예요. 너 마음에 걸리면 그날 밤 발을 이렇게 오므리고 주무세요. 애들에게 마음을 저렇게 빌리는 선생님이 발 뻗고 잘 것 같으냐? 내일 시험 보는 당일날도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너 위에 기도할 테니까 안심하고 시험 봐. 한마디만 툭 던져주고 그렇게 하고 사라져 보세요. 그 다음 주일 선생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짜 그래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여기서 초등사는 애가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의정부 독서실 가서 공부하겠어요? 강남역 앞에 사는 지능 아파트 사는 애가 분당에 가서 공부하겠냐고요? 해봤자 이 동네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변 한 바퀴만 돌면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한 1, 2, 3학년까지 한번 손들어 봐 주실래요? 이 손드신 분들은요,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에게요, 문방구 가셔가지고 스티커 하나, 조그마한 애들 좋아하는 그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하나 사셔가지고 이 포스트잇 같은데 메모 한마디만 해갖고 선물로 주세요. 선생님 너 사랑해. 사랑해서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이쁜 거 하나 골랐어. 그렇게 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애들은요. 이 추상적인 개념은 머리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애들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번 얘기해도요. 그 개념이 안 담겨요 애들이요. 맨날 뭐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시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아이 선생님 말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스티커 같은 거 하나 선물 주면서 너 사랑해서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이거 너 주는 거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사랑하면 이렇게 좋은 거 주고 싶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런 게 교육인데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애들에게 그런 거 좀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고르시는지 모르시겠다고요? 너무 간단해요. 문방구 가셔가지고요. 많은 종류의 스티커 중에서 제일 조잡하고 제일 촌스럽고 제일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서 딱 골라서 주면 애들이 백발백중 감동. 아 세련. 그리고 애들이 막 좋아요. 우리 애가 4살 땐가 5살 땐가요. 우리나라 한글도 못 읽을 텐데 우리 유아부 선생님이 엽서였는지 편지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애한테 왔어요. 그리고 뭐 아주 글씨도 많이 쓰셨더라. 못 읽는 애한테 뭐 대체 혹시 많이 쓰셨어. 하여튼 뭐 예배 시간에 너무 쓰기 너무 사랑스러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주일날 반갑게 만나자 사랑해 그러고 준 거예요. 얘가 글씨도 못 읽는 애가요. 그 엽서였는지 편지였는지 이걸 받아들고요. 보물단지 쓴 거예요. 나한테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 이뻐서 보내주신 거래요.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거요. 아무도 못 건들게. 지 동생이나 누가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구겨거나 그러면 그날 저는 죽음이에요. 못 건들게 해요. 왜 그럴까요? 글씨도 못 읽지만 안다는 거죠. 아, 이 선생님 내 관심이 있어서 나 사랑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내 살 먹은 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십자가 지는 일 아니잖아요. 아골골짝 가는 마음에 만분의 일만 투자하시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안 하면서 맨날 배가 배가 그러면서 구호만 외치고 있으니까 이게 주일학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배가 운동 안 하기 운동의 중심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이들을 향한 첫사랑 회복 운동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첫사랑 회복 운동입니다. 왜 이런 운동을 해야 되죠? 우리의 결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 결함을 갖고 태어난 존재. 치명적인 몇 가지 결함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자동차 같았으면은요 다 리콜해야 될 정도의 치명적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결함이 있죠? 우리는 처음 사랑을 간직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애를 써도요. 작년 한 해에 서울 시내에서 혼인신고가 3건 들어올 때 한 건이 이혼신고였대요. 세 쌍이 혼인신고할 때 한 쌍이 이혼신고를 했대. 왜 죽고 못 살아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막 쥐약 사들고 가가지고 엄마는 딸이 죽는 게 좋아요. 이 남자는 결혼하는 게 좋아요. 막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해놓고 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 식어버리고 이혼하자 말자 그럽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처음 사랑을 간직할 능력을 상실한 거.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간직이 안 돼. 이 대목에 저도 상당히 참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상하게 미혼 아가씨들이 나 같은 타입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거든요.
저희 가족은 다 미국 계시고 저 혼자만 이제 교대 앞에 반지에 자취를 해놓으니까 뭐 소개도 잘 안 될 뿐더러 간혹 이렇게 만나면 다 싫다는 거예요. 촌스럽다 그러고 뭐 얼굴이 좀 크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꾸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3살 한 5, 6월달이 될 때까지도 결혼할 조짐이 안 보였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반지하에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엄청 매달렸습니다. 생떼를 부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톡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거두어 갖추세요. 막 별의별 공상을 다 했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맡기시려나? 막 참 답답해하는 그 즈음에 우리 유치부 유아부 여전사님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부서에 교사 중에 참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한번 안 만나보겠냐고. 교제가 만났죠. 왜 안 만나겠어요? 딱 만나보니까 뭐 참하진 않은데 그냥 아가씨긴 아가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만났어요. 이야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 자매가 참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참 교역자 한 명 구해주는 거 귀한 일이지. 그러면서 참 아골 골자 빈들어도 그 노래 부르면서 이제 나한테 시집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일단요. 제가 33살 되던 해 9월 4일 날 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후에 12월 1일 날 결혼했잖아요. 두 달 몇 개월 만에 저희 장모님 그 다음 해 따뜻한 봄에 하자. 근데 34살에 결혼했다 이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아닙니다. 원래 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장원이 다 몸져 눕고요. 그래갖고 추울 텐데 안 춥습니다. 12월 1일 날 부들부들 떨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막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요. 진짜로요. 제 신혼 때는요. 거의 교회 출근하면 요 옆에 사무실 그때 5층이었는데 딱 출근하면 무조건 전화하고요. 하루에 기본이 전화 3번. 열받는 날 5번. 계속 딱 오면 저 왔어요. 그리고 전화하고요. 점심 때 또 전화해요. 여보 식사하세요. 끼니 들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전화. 퇴근하기 전에 또 전화해. 드시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또 막 의기양양해가지고요. 김밥이요. 그러면 여기 상가에 가가지고 뭐 그때 교역자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사랑하는데 김밥하고요. 단무지 넣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료수까지 먹맥히면 큰일 나잖아요. 음료수까지 사들고 갖다 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산 게 한 8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벌써 아줌마들은 다 하시잖아요. 안 하죠. 왜? 집 가면 볼 건데 뭘 또 전화하고 그래요. 요새는요. 지방에서요. 3박 4일 막 이렇게 교사 부흥회 인도할 때도 전화 안 해요. 그 뭐 핸드폰에 전자파 나온다고 그러는데 뭐 전화하고 그럴 일이 있나요? 요새는 제가 하도 전화 안 하니까 가끔씩 그쪽에서 와요. 퇴근 무렵에 여보 김밥 좀 사오실 수 있어요? 제가 김밥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보 참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요. 참는 거고요. 자녀 교육에도 좋아. 그냥 가는 거예요. 제 신혼 때는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악몽을 꾸는 게 너무 사랑하니까요. 33살에 결혼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막 악몽을 꾸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자다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옆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땅 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충격이요. 언제 이 집사람이 죽고 장사 다 지내고 내가 재혼을 했구나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요. 그랬는데 깨보니까 이게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주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8년이 지났습니다. 요새 이런 꿈 꿀까요? 안 꿀까요? 가끔씩 꿔요. 요새도요. 자다가 딱 닦는데 딴 여자가 누워있어요. 그러면요. 막 흐뭇하고요. 감격이 물밀 좀 밀려오고요. 여러분 이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제가 이렇게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냥 막 나오는 거라는 얘기니까 어떤 분 표정은요. 굉장히 불쾌하세요. 저런 목사는 치리해야 돼. 막 이런 표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세게 넣지 마세요. 그냥 약간 이제 저도 몽롱할 뿐더러 피곤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막 제보 전화 같은 거 하고 있지 마세요.
이게 상당히 과장이 섞인 이야기지만요. 원 뿌리는 사실을 토대로 한 이야기예요. 한 7, 8년 지났는데 깜짝깜짝 놀랄 만큼 다 식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격 기억하세요? 처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 드릴 수 없었던 그 예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울먹울먹하며 이렇게 기도 드렸던 거 생각 안 나세요? 주님, 주님만 내 곁에 계시다면, 주님만 나와 동행하실 수 있다면 지하 단칸방이라도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막 감격에 그 눈물을 흘리던 그때 그 기억 기억나세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맹숭맹숭한 예배를 드리게 됐냐고요.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는 이런 맹숭맹숭한 신앙을 갖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뭐 결의대회 가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작심한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결함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처음 여러분 그 아이들 만날 때 참 그 아이들을 향한 뜨거웠던 가슴 기억 안 나세요? 내 배 속에 내가 아파 난 자식은 아니지만 참 이 아이들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 쏟아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기억 안 나세요? 어쩌다 이렇게 다 식어버렸냐고요. 이 중에요. 5년 이상 교사를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5년 이상.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아, 제법 되시잖아요. 여기 방금 손 드신 이분들이요.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십니다. 칭찬할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금 손 드신 분들 경계 대상 1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째 근속하십니까? 그만큼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기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데 그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 인도하러 가보면요. 이제 그 특별한 날이니까 저녁 예배 때요. 뭐 15년 근속 교사 시상하고요. 어떤 교회는 15년 하면 제주도 왕복 비행기표 막 주고 막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상 받고 나가면 딱 나가자마자 완전 초치잖아요. 방금 상 받아가신 분들 진짜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죠. 좀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러나 진실이에요. 여러분 교사 오래 한 거 앞으로 절대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5년 이상 교사한 거 4년째 지금 다 식어빠진 가슴 갖고 있는 교사가 내심 10년째 교사합니다. 첫 해 빼고 9년 동안 다 식은 가슴으로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서 내가 오래 교사했다는 것만 갖고 자랑하고 있다면 이건 번지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빨리 관두세요. 못 관둔대요. 2년만 채우면 이제 제주도 비행기표를 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그거 시행하는 교회 있으면 빨리 취소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큰일 난 이게. 자기가 비행기표 타려고 2년 동안 애들을 그 죽여놓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속교사들 자랑하지 마시고요. 방금 손 드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내가 지금 12년째 교사를 하고 있지만 전 여전히 첫째 아이들 대할 때 그 뜨거운 가슴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소망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영수숨 지는 거 하나, 목사님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 계시다면요. 그런 분은 3년만 해도 제주도 보내줘야 돼요. 오래 교사한 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게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은 안 가지고 왔지만요. 제가 YY 부흥 보고서라는 책을 제일 먼저 또 제일 마음을 쏟았었던 책이 오늘 그 청소년 리바이벌이라고 아까 우리 전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현장에서 했던 설교를 좀 다듬어가지고 그 책을 낸 거예요. 저게 네 번째 책인데 정말 뭐 그렇게 뭐 기다려지지도 않고 한 네 번째 되니까 근데 첫 번째 책 나올 때는 정말 그 내가 애 낳는 기분이더라고요. D-Day가 그때 8월 뭐 5일인가 그랬었는데 한 3주 전서부터는 막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YY 부흥 보고서를 규장해서 내고 나니까 이거 출판사에서 저한테 한 20권 이제 저자라고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받아놓고요. 제 서재에서 이제 교정도 할 겸 꼼꼼하게 내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제가 그 YY 부흥 보고서라는 책을 내게 된 때는 뭐 이렇게 뭐 거창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주 소박한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주일학교 책은요.
전부 외국책 번역해가지고 뭐 피터가 어쩌고 수잔이 어쩌고 존이 시카고에서 대마초한 게 우리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례가 맞지도 않은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 얘기 좀 쓰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애들과 뒹굴면서 우리 애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 뭐 서초동에 사는 철수 이야기, 분당에 있는 영희 이야기, 또 저기 뭐 일산에 있는 순자 이야기. 순자는 연희동에 살죠. 우리 애들 얘기를 제가 좀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는요, 이렇게 좀 따뜻한 사례가 좀 많았어요. 제가 발견한 충격이 뭐였냐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한 4분의 3 이상 읽을 쯤에 무뚝 드는 생각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과 함께 뒹굴었던 얘기, 거기 보면은요, 막 새벽 3시까지 내 이름, 나이를 속이고 막 채팅하고 애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쓰고 막 두들겨 패고 혼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던 이런 사례들이 전부 그 당시를 기점으로 3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렇게 안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대목에서는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핑 돌까요? 잊혀진 지 오래됐다는 거죠. 지금도 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핑 돌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돼. 저도 모르게 이런 독백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거 완전 사기네, 사기. 왜 사기입니까? 지금은 안 그러면서 그처럼 책을 썼으니까 그렇다고 책이 뭐 다 토를 달아고 이거 3년 전 사례입니다. 이거 4년 전 사례거든. 못 달잖아요. 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솔직히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책이 써여지던 이 처음 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매달리니까 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 즈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더라. 얼마나 정확하신지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랑이 9년째라 그랬죠. 지난 여름까지 여름 수련회만 8번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런데요, 7번을 7월 마지막 주 방학 시작하면서 늘 했어요. 딱 한 번요. 곧 책이 나오던 그때만 8월 중순에 한 거예요. 8월 9일부터였나요? 10일부터였나요? 중순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날짜를 정한 거거든요. 그냥 뭐 보충 수업도 피하고 한번 이번에는 뒤로 돌려보자.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무심결에 정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늘 그랬듯이요. 6년, 7년째 늘 그랬듯이 7월 마지막 주일날 여름 수련을 했다고 치면은요. 그 와이어 구원도구서 나온 게 8월 첫 주였거든요. 어땠을까요? 다 식어버린 가슴을 가지고 연례 행사로 늘 하던 수련회로 끝낼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찬수 목사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련해야 되겠다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제 평생에 2년 전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때 오신 우리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요. 그때 별명이 고생 수련회였어요. 그 수련회가요. 이 강남 애들은 너무 이렇게 그 고생 없이 오냐오냐 자라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고생 수련회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번에는 오지 마라 수련회. 우리 안성수 양간 있지 그지? 의자가 얼마나 좋은 의자니? 니들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꼴을 못 봐가지고 이번에 의자를 다 걷어버릴 거야. 맨바닥에 앉을 거야. 저녁 집회 4시간 한다. 4시간 동안 바닥에 있는 앉을 자신 있니? 그러니까 오지 마, 어지간하면. 광고가 이거였어요, 계속. 한 두 달을 그렇게 광고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눈 뜨자마자 오전 집회가 또 4시간이다. 애들에게 계속 그렇게 광고하고요. 필독서를 정해줬어요. 워낙 애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요. 이야기 성경이라는 그 책을 6,500원짜리를 그 당시 고등 1, 2부 애들이 한 650명 정도 나왔어요. 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공짜로요? 천만에요. 돈 강제로도 다 끊었죠? 돈 긋고요. 필독서요. 이 이야기 성경은 안 읽으면 수련회 참가 자격이 안 주어진다. 필독서를 정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수련회면 수련회를 한 주 전에, 그 전주 한 주 전에 등록을 마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수련회면 어제 주일로 등록을 마감한 거예요.
이거 뭐 수련회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리고 깜빡이고 돈 안 가져온 애들은 내가 기회를 준다. 그 대신에 벌금이 있다. 세금도 과태료가 있으니까. 그때 그 회비가 2만 5천 원인데요. 어제까지 등록을 안 마친 애들이 새로 등록하는 애들은 5천 원 벌금을 내야 된다. 3만 원 회비로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련회를 시작을 했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요.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어떨 땐 교회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때 예배 한 650명씩 모일 때인데 수련회에 선생님까지 처사한 선생님이 그때 한 4, 50분 오셨을까요? 한 550명의 선생님하고 애들이 우리 안성수영관에 앉아있더라고요. 5천원 벌금 내고 회비 3만원 내고 온 애들이 100명이 넘어요. 큰 소리 치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제 첫날 저녁 집회, 첫날 둘째 날 이제 외부 강사가 오셨고요. 셋째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제게 몰려와가지고요.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안 왔으면 큰일 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로 온 게 아니고요.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목사님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맨바닥에 4시간을 앉혀놓으니까요. 무슨 수련회 집회가 이렇게 깁니까? 막 따지더니 할 말이 있잖아요. 너가 뭐라 그랬니? 없는 말 했니? 오지 마라 그랬잖아. 4시간 맨바닥에 모르고 왔니? 야, 너 오지 마라 그러니까 왜 왔니? 그러니까 한 애가 진짜 웃기는 말을 했어요. 야, 오지 마라 그랬는데 어떡하냐? 갈 수도 없고 왜 왔니?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요. 목사님이 하도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반항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됐어요. 둘째 날 저녁이 됐는데 이분이 그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세요. 막 가슴이 뜨겁고 영적으로 아주 뜨거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셨는데 청소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얘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 주고 또 찬양하고 기도 제목 주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가슴이 뜨거운 분이니까 한 시간 내리 통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중간에 없이. 그러니까 믿음 좋은 애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신나게 기도하는데요. 저희 고등 1, 2부 애들이 어디 믿음 좋은 애들만 모여있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아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얘들이 과연 한 시간 동안 기도할까?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둘째 날 기도회가 한 30분쯤 지났을 때 저기 쓱 돌아봤더니 만 550명 앉아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가봤어요. 일부러. 맨 뒤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369. 얼마나 좋아요. 한 시간 내내 눈 뜨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뭐 3, 6 해도 소리 묻혀놓고 안 들리죠. 게임하군. 여러분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전이라면요. 아이고 이 병신 같은 놈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이놈 어떡하니. 너 학교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맨날 그렇게 사는데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너 이리 와 이리 와.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불러라. 내가 눈물로 호소를 하고요. 그게 2학년 그룹이었을 거예요. 제가 밑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1학년들 중에서도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 이렇게 정돈시키고 와보니까 그새 이 인간들이 또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주동하는 그 두목적인 한 놈을요. 얼마나 내가 세게 두들겨 팬지 아세요? 제 시계예요. 날짜하고 오는 숫자가요. 고장이 날 정도. 중간쯤 이렇게 지금도 그 시계가 이 날짜가 지금 온전치가 않아요. 제 손등에요. 멍든 자국이요. 그건 수개월 동안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무섭게 두들겨 팼어요. 제가. 너 왜 이렇게 사느냐고. 도대체 너 왜 그러냐고 막 두들겨 패는데요. 고맙게도요.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두들겨 패면 막 112 신고한다 그러고 막 대들고 이런다는데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왜 맞고 있을까요? 왜 때리는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수련회가 그 기도회가 끝났어요. 밤 한 11시쯤 됐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요. 애들한테 불호령을 내려 나가자마자 제가 또 다혈질의 성격이에요. 무릎 꿇어! 이걸 막 큰 우레같이 소리를 내면서 무릎 꿇어!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막 기지개 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11시까지 4시간을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축도 합시다 이럴 줄 알았더니 무릎 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5분 동안 와이와이 부흥 보고서 보면은요. 내 중3 애들에게 한 4, 5년 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애들에게 막
정말 독서를 퍼부어서 제가 이 지역의 강남 애들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약점을요. 그걸 다 던든 거예요.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부자 동네에 비싼 집 살고 있으면 가슴에 상처있는 옷 입고 있으면 네 인생도 인류 인생인 줄 아느냐고. 이 썩어 빠진 놈들아. 예수님이 너희 같은 인간들을 조금 해치한 무덤이라 그랬다. 어떻게 껍데기 말을 해가지고 속은 썩어 빠져가지고 내가 집안에 술을 낸다라 가보면은 어? 니들보다 훨씬 가난 해도 주먹에 힘을 쥐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빚을 달라고 구하더라. 이런 인간들,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 데리고 내가 내 청춘이 썩는다. 그 당시로요, 제가 39인 그랬거든요. 39살짜리 청춘이 어딨어요. 근데 워낙 열받으니까 뭐, 문법이 대단한데 막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워낙 긴장하니까요. 39 청춘이지. 그런데 막 다 죽여놨어. 어느 정도였냐면요. 내가 지금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지 아니? 니네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오른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들. 내가 너희 같은 인간들 1, 2년 데리고 있는데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어쩌다 너희 같은 놈 잘못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할 부모 생각하니까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막 독서를 막 퍼본 거예요. 그리고요. 그 수련회 때 담배 끊기 운동을 제가 했거든요. 개강 예배 때 담배 한번 끊어보자. 학교가 붕괴되니까요. 제가 수련회 딱 개강 예배 드리면 어떨 때 선생님 도움이 보내가지고 가방을 조사 다 해요. 가방 다 드시게. 소주가 열 몇 병씩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학교가 무너지고 나니까요. 학교 가면 수련회 때 선생님하고 맞술 한대요. 선생님 잠 받으셔요? 그리고 아, 진짜 그런대요. 그러니까 수련회 왔으면 그럴 줄 알고 소주 갖고 오고 담배는 뭐 상상을 못해. 개강 예배 때 담배 한번 끊어보자 은혜 받고 너 끊어야 돼. 그랬는데 나쁜 놈들이 둘째 날 아침에 구석에 담배 공축 이만큼 난 거죠. 화가 난 김에요. 이런 병신 같은 놈들. 나 같으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호소하면 담배를 못 끊으면 나 같으면은 증거를 안 남기려고 꽁초를 씹어먹었을 거다. 이 병신 같은 놈들. 그걸 거기다 던지자. 누구 심장 터지는 거 보려고. 또 한 놈이요. 그 은혜로운 글 남기라고 게시판을 만들어줬더니 이렇게 낙서한 거예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을 화끈하게 보내 화끈여 6명 구함. 화끈남 6명 있음. 415 입구에서 박찬호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열받아가지고요. 그거 북북 짓고는 나가가지고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왜 와가지고 나한테 속을 뒤집느냐고 막 그냥 한 5분 이상을 그렇게 죽여놨어요. 그리고 다 무릎 꿇고 기도의 새로 시작하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전이었으면요. 이런 이야기할 때 막 눈꼬리가 올라가고요. 막 쌍심지를 도두면서 그랬을 텐데요. 처음 사랑하고 눈물하고는 함수 관계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애들 얼마나 많이 울면서 얘기해. 이게 다 울면서 한 얘기예요. 막 울면서 애들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 울면서 한 게. 그렇게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안 그치는 게 어떡해요. 다 끝내고 축도 하는데도 눈물이 안 그쳐요. 울면서 축도를 했어요. 끝나고 이제 짐 챙겨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데도 눈물이 안 그치는데 어떡해요. 너무 울면서 나갔죠. 제가 나이가 지금 41이거든요. 17살짜리 앉혀놓고 응대고 나중에 제정신 들면 얼마나 이거 창피하겠어요. 안 그치는데 어떡해. 제 숙소로 올라갔는데 완전히 뻗었잖아요. 설교 두 편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날 완전히 뻗었는데요. 그날 밤에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발로요. 담배 끊겠다고 찾아온 애들이요. 그 수레들 담배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어떤 여학생 한 명이요. 저 찾아와가지고 퍼질지 않자고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정도. 목사님 내가 얼마나 못된 딸이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엄마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내가 악한 딸이었는데요. 오늘 목사님 나무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 울면서 목사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정말 목사님 우리 엄마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딸 나 안 할게요. 목사님 막 울며 손잡고 기도해 줬잖아요. 그 다음 아침에 갔더니요, 그, 저한테 두들겨 맞았던 그 그룹 애들이요, 한 애를 딱 만났는데,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말리시대요. 목사님 피곤하니까 내일 밝을 때 만나라. 행패 부리실 줄 알고. 그러니까, 워낙 내가 그 자극적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들이 행패 부리는 줄 알고, 10명 막 떼거지로 오니까, 걔가 뭐라는가 하면요, 목사님 우리 그러려고 찾아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어젯밤에 사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오후에요. 애들이 그 복도에
무릎을 꿇고요. 그 사진이 제 집에 있습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보고 딱 찍어줬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꽁무선 조치기에서 온 애들 같아요. 한 놈이 목이 많은 소리로요. 되게 낙서한 거 죄가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한 목사가 나무래니까 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집회가 들어갔는데요. 그날을 고생 수련을 했잖아요. 첫날 4시간, 오전 4시간, 저녁 4시간, 둘째 날 오전 4시간, 마지막 날 제가 인도하는 거 야외 행사까지 7시간 집회를 했어요. 그 다음날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고생 수련회였는데 설문조사 딱 했더니요. 이번 수련회 참석하기 잘했다 1번, 잘 모르겠다 2번, 후회스럽다 3번인데 수련회 참석하기 잘했다 95%가 나왔습니다. 여기 파라콘 애들 아시는 분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과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잘 모르겠다 5%가 나왔어요. 수련회 참석한 거 후회스럽다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이 나쁜 놈을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이 인간만 아니면 완벽한 수련회였는데 내가 그 필체 안기 보이려고 잡아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같이 못 잡았어요. 누가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첫날, 둘째 날 강사 평가를 따로 받고요. 셋째 날 이창순 목사의 설교와 기도회가 은혜, 유익하고 은혜스러웠다. 1번, 지겨웠다. 2번이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창순 목사의 설교와 기도회가 유익했다. 99%가 나왔습니다. 지겨웠다. 4명. 이 인간들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 그날 설교가 좋았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설교가 맨날 이렇게 말하면 또 책을 또 파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가끔씩 좋을 때도 있지만 뭐 맨날 설교가 그렇죠 뭐. 설교로 승부가 난 게 아니고 애들이요. 99%의 의미는 이미 그 전날, 둘째 날 저녁에 다 난 거예요, 승부가. 저 목사가 갈 데 없어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랑에서 이런 독소를 퍼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사랑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책망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책망권을 다 빼앗겨가지고요. 나무라지는 못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요. 아이,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막 선생님들이 비위 맞추느라고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런 애들을 2-3년, 아니요, 한 20-30년 그대로 두면은요. 세상이 버르장머리 없는 예수 믿는 애들 양산할 것 같아서 걱정해. 책망권을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세요. 지난주에도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민망할 정도로 제가 나무래고요, 혼내고요,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강습회 와서 많은 분들, 강사들 통해서 참 테크닉을 배우는 거 이거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격은 테크닉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은 마음을 쏟아주면 돼요. 여러분 그 뺀질뺀질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파악해가면서 테크닉 갖고 대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마음을 쏟아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닉 10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한 10분 쉬고 우리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